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세 달 연속 한국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12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 투자는 부진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경기 부진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물량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